자, 이번 시간은 우리 리셋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한 의미로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때에 저는 리셋을 좀 더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겸사겸사해서 리셋의 친구인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비교 좀 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이 그림을 리셋을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카피해서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에서는 이제 헤드와 관련된 작업을 해볼 거예요. 헤드가 아니라 체크아웃,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체크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체크아웃 C가 아니라 B를 했을 때 얘도 B. 둘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요. 자, 우선 체크아웃부터 좀 보는 게 좋아요. 체크아웃이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체크아웃은 헤드를 바꿔요. 따라해보세요. 체크아웃은 어떻게 한다고요? 헤드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체크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git checkout B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그 헤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B라고 하는 버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없어지겠죠. 자, 반대로 git reset B라고 하게 되면은 git reset B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reset은 헤드가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을 바꿉니다. 만약 헤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을 때는 체크아웃과 똑같이 헤드를 직접 바꿔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리셋은 헤드가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브랜치가 가리키는 헤드를 바꿉니다. 즉, 결국에는 브랜치를 바꾸는 효과가 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죠. git reset b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헤드는 현재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헤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헤드는 계속 마스터를 가리키고요. 이 마스터가 이제 누굴 가리킨다?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버전을 가리킨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의 헤드는 자, 얘는 이제 지워야겠죠? 자, 우리의 헤드는 마스터를 계속 가리키고 있고 마스터는 B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버전은 우리의 워킹 카피는 누구를 기반으로 하게 돼요? 바로 이 B라고 하는 버전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체크아웃 B를 했을 때 헤드가 B를 직접 가리키거든요. 그럼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여전히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리셋과 똑같이 B를 기반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즉, 리셋을 하건 체크아웃을 하건 간에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리셋은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을 바꿨어요. 하지만 체크아웃은 헤드를 바꿨을 뿐 마스터는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it에서 로그라고 하는 명령을 때려보면 리셋을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C가 더 이상 아무도 C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C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효과가 난 거예요? 딜리트 효과가 난 겁니다. 하지만 체크아웃을 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저 버전은 여전히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git log -all 이런 옵션을 줘서 모든 브랜치를 보기를 하게 되면은 예, 보이게 된단 말이죠. 왜요?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체크아웃은 삭제의 느낌이 없지만 리셋은 삭제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git 리셋하고 마스터
git 체크아웃하고 master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둘은 또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리셋부터 봅시다. 자, 리셋은 우리가 현재 체크아웃 되어 있는 우리가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마스터를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으로 바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게 없으니까 계속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체크아웃은 어떻게 될까요? 체크아웃은 헤드를 마스터를 헤드가 마스터를 바라보게 해라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헤드가 이제 마스터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옛날 거는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즉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는 명령은 마스터라는 브랜치로 checkout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서 되게 흥미로운 친구예요. 리셋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흥미롭냐면 자, 우리가 리셋 b를 했을 때 얘가 소외되면서 삭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c라고 하는 저 버전의 commit id를 알고 계시면 쟤를 리셋을 통해 복원도 할 수 있어요. 삭제와 복원은 반대 같은데 해볼까요? git reset하고 여러분이 저 c라고 하는 버전의 commit id를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git은 어떤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즉, 저 C라고 하는 버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git은 이 마스터 브랜치는 이제 누굴 가리켜요? C라고 하는 버전을 가리키게 되고 얘는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C의 상태로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가 바뀌겠죠. 그리고 C는 다시 git 로그를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즉, 복원이 된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에게 git checkout c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마스터가 아니라 누굴 가리키란 뜻이 되는 거예요? c를 직접 가리키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C의 상태가 되고 이제 우리의 헤드는 어떠한 브랜치를 가리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헤드가 어떤 브랜치를 가리키지 않고 커밋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경우를 브랜치로부터 디태치드 된 헤드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태치된 상태의 헤드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 또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태치를 시도하려고 할 때 git에서 디태치라고 하는 일종의 warning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셋과 체크아웃의 차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좀 해봐야죠.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